김포시는 올해 환경을 주제로 첫 500인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지역 갈등이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게 시민 원탁회의의 당초 취지. 하지만 들어간 예산과 인력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1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는 이번 원탁회의가 기획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과 오프라인에 대한 함께 변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의제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시기적으로는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준비기간이 짧아 의제를 선택하거나 시민 참여 방법을 확대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부터 준비해서 이제 8월에 4개월 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온오프를 통한 이런 그 방식의 어떤 접목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첫 시민 원탁회의에 들어간 예산은 8천만 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이어졌지만 추진위원회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의 예산을 펑펑 쓴 건 아닌가.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저희가 이제 예산은 이제 7천으로 돼 있는데 그 거기 8,100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원탁 그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의원들 수당도 같이 이렇게 포함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이런 설명에도 시민 원탁회의는 없어져야 할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무모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말했던 걸 가지고 여기서 말을 하니까 이게 누가 이거는 토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 담당관이 잘못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선출직 공약의 폐단이에요. 민선 7기 김포시의 핵심 공약이었던 500인 시민 원탁회의. 김포시는 두 번째 시민 원탁회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